강렬한 주황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타난 문동은의 엄마. 학교 보안관이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은의 옆에 있는 사람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보아 문동은의 엄마는 동은이 일하고 있는 학교에 나타나 동은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글로리 8화에서 박연진의 말대로 움직이는 경찰 신영준의 부하들이 동은의 엄마를 찾아낸 장면이 있었죠. 이를 통해 문동은 엄마가 학교에 나타난 건 역시나 박연진이 돈으로 포섭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동은은 이미 엄마를 복수 대상에 올려놓고 있었죠. 다른 복수 대상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동은은 그녀의 엄마 역시 어떻게 복수할까 이미 그 약점을 비롯한 공략 포인트 모두를 수립한 상태일 겁니다. 동은 엄마가 나타나 동은이라는 학교에서 개진상을 피우는 고구마 전개가 될 것 같지만 이미 엄마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동은이기에 엄마 정도는 순식간에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은행 VIP 개인금고에서 무언가를 찾는 박연진의 엄마. 역시 무당과 친하게 지내며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사람인 만큼 무속신앙에 심취해 이 금고 내부에도 부적들이 여기저기 붙어있는데요. 한국 무속의 부적은 부적을 쓰는 사람마다 저마다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장면에서 박연진의 엄마가 금고 내부에 붙여놓은 부적들 중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왼쪽에서 세 번째로 보이는 부적은 사업 왕성부로 보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부적으로 가장 위에 묶을 속자와 힘력자가 써있고 그 오른편 세로로 한자가 써내려가 있는 부분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 가려지지 않은 왼편 부분도 닮아있죠. 그 바로 옆에 부분은 만사가 다 잘 풀리는 만사대길 부입니다. 그리고 금고 문 쪽에도 부적이 하나 있는데 이는 귀인 협조 부적으로 귀한 인연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는 부적입니다. 쓴 사람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잘 보면 귀인 협조 부적의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귀인 협조 부적을 붙이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박연진 엄마가 하는 일이 역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무당과 동창인 불법경찰 신영준 등 여러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사업왕성 부적과 귀인 협조 부적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만사대길부까지 제가 미처 다 찾아내진 못했지만 전부 다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부적을 죄다 붙여놨을 텐데 역시나 이 안에 든 것이 박연진 내가 어떻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겠죠. 금고 안을 보면 금괴와 플래티넘 즉 백금괴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걸로 보이고 서류 봉투 4개가 보입니다. 앞에 두 개는 회색으로 된 봉투라 정확히 어떤 봉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흰 봉투는 화면을 회전시켜 잘 보면 둘 다 어떤 은행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중 파란색 로고의 은행은 잘 보면 드림은행이라고 써있는데요. 보면 이 금고 안에 또 다른 작은 금고를 하나 더 넣어놨는데 여기에 또 드림뱅크라고 써있죠. 현재 박연진 엄마가 찾은 이 은행이 드림은행인 걸로 보이고 이 드림은행의 재산은 물론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고 안에 또 다른 작은 금고 안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렷이 보이는데도 도저히 어떤 부적인지 찾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기괴한 형태의 부적이 따로 하나 더 붙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라는 머리를 노랗게 바꿨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스타일 변화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명호 실종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을 테고 이 과정에서 손명호가 마약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겁니다. 손명호와 마약으로 이어져 있는 사라에게도 수사의 압박이 들어오겠죠. 사라의 머리는 잘 보면 매우 밝은 노란색으로 이는 염색이 아니라 탈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색입니다. 탈색의 경우 모발에 남아있는 미세 약물 성분들까지 함께 색과 빠지는데 실제로 마약 관련 이슈가 있었던 연예인들 중 바쁜 스케줄 중에 갑자기 탈색 스타일을 선보였던 경우가 종종 있죠. 혹시 모를 검사에 대비해 약물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경우 자연 눈썹으로 진한 검은색의 눈썹이었는데 이 예고편에선 눈썹이 아주 희미하게 그 형태만 겨우 보입니다. 이 역시 약물 성분 검출을 피하기 위해 눈썹을 포함한 전신 제모를 한 것으로 보이죠. 사라의 장면을 잘 보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번쩍번쩍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는 사라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증거 사진이 찍히는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은은 파트 1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크게 잘못 짚은 게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보여지는 곳은 윤소희가 죽은 곳으로 보이는데 윤소희를 죽인 게 박현진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성을 잃고 웃지 말라며 소리 지르는 동은. 대체 동은 앞에서 누가 웃었길래 동은은 이렇게 이성을 잃은 걸까요? 다른 어떤 가해자와 있을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던 동은이지만 유독 전재준과 있을 때엔 무너지고 말았던 동은. 이 장면에서 단지 웃는 것만으로 동은이 이성을 잃게 만든 상대라면 저는 역시 전재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연진. 윤소희를 죽인 게 박연진이라 동은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윤소희를 죽인 건 전재준이었고 동은은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전재준이 비웃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윤소희가 죽은 장소 이 장면을 밝기 조절하고 흑백 처리까지 해서 잘 보면 떨어지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긴 기럭지에 긴 코트를 입고 있고
장발까진 아니지만 머릿결이 찰랑거리는 실루엣이 보일 정도로 남자치고는 긴 머리를 하고 있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이 드라마엔 전재준밖에 없죠. 윤소희가 죽은 장소에서 그 업보를 받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예고편엔 박연진에게 분노하는 하도영의 모습도 보이는데, 또한 우리는 하도영이 입을 막고 무언가를 주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도영의 눈을 확대하면 그의 안광으로 보이던 것이 가로가 더 긴 직사각형이란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그가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어떤 모니터 화면이란 걸 짐작할 수 있죠. 이는 CS타이 직원 경란을 통해 보게 된 연진과 재준의 19금 동영상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주사기를 들고 있는 주여정의 장면, 누워있는 여성은 박연진으로 보이는데요. 성형외과인이 성형수술을 하는 장면인가 싶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장면은 수술을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잘 보면 원장인 주여정이 가운도 입지 않고 있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환자인 박연진도 수술모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가벼운 시술이 아닌 성형수술을 하기 직전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때문에 이는 주사로 되는 간단한 보톡스나 필러 같은 시술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연진에게 이미 서울의 유명 단골병원이 없을 리가 없죠. 굳이 미용시술을 막 개원한 지방병원에 맡기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용시술은 아니겠죠. 잘 보면 주여정은 주사를 들고 박연진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서 환자의 눈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많이 이상한데, 환부가 다름 아닌 눈이라면 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의사가 가운과 마스크도 쓰지 않고 환자도 수술보를 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시술이며, 성형수술은 아니지만 성형외과에서도 하고 있는 눈 부위의 비미용시술. 다래끼밖에 없죠. 눈 성형수술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 다래끼가 심하게 났을 때 일반 안과에서 시술하면 자칫 쌍꺼풀 라인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죠. 아예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 다래끼가 심하게 난 사람들은 안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반드시 다래끼 째는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드나들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십상이니 박연진은 딸 예솔이 학교를 오가며 본 주여정 성형외과에서 다래끼 치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래끼를 째기 직전 주여정은 박연진을 아주 난도질하는 상상을 하겠지만, 문동은의 더 확실한 복수의 완성을 위해 주여정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목표인 박연진을 더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 병원으로 통원치료받게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고편 다른 장면을 보면 어린 박연진이 불을 켜며 웃는 장면이 있는데, 불을 켜기 직전 연진은 누군가의 머리칼을 만지고 있고, 이 장면을 흑백 처리해서 다시 보면 머리칼에 불을 붙입니다. 박연진은 고데기로 동은의 팔을 찢었고 다리를 찢었으며 심지어 머리카락에도 불을 붙인 걸로 보이죠. 동은의 몸에 난 상처는 모두 불과 열로 인한 것들. 이번 시즌2 예고편에는 강렬하게 불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동은의 박연진에 대한 복수가 눈에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불과 열에 의한 것이 될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정성껏 지은 집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니 아름답더라. 동은이 바둑이 아름답다 한 이유는 상대가 지은 집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이라 말했죠. 또한 그런 동은은 매일같이 김밥을 씹으며 연진의 집을 입맛 따시듯 노렸고, 그리고 어린 시절 박연진에게 동은이 밝힌 오늘부터 내 꿈은 박연진 너야 라는 대사, 이것들을 모두 회수하는 결말을 상상해본다면, 연진은 불과 뜨거운 열에 의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모두 잃은 채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겨우 숨만 붙어서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 꼴로 발견된 연진을 사람들은 문동은으로 알게 되고, 문동은은 주여정의 성형수술로 박연진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 다래끼 치료 목적으로 계속 주여정이 박연진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만지면서 완벽하게 준비했겠죠. 그렇게 문동은은 어린 시절 꿈이 박연진이란 말대로 박연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고데기로 문동은을 찢었던 업보로 박연진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박연진의 삶과 가족 모두를 문동은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상대의 집을 빼앗는 게임은 오늘부터 내 꿈은 박연진 너야 라고 했던 문동은이 꿈을 이루면서 완벽한 문동은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운 연진에게. 더 글로리는 1화 맨 처음 동은이 연진에게 보내는 편지 나레이션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드라마는 수미상관 구조로 엔딩 역시 편지 나레이션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나의 연진아,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 이번 예고편에는 이게 내 마지막 편지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연진의 사진과 함께 잘 보면 하얀 종이들이 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더글로리의 엔딩은 지금까지 문동은이 박연진에게 쓴 편지들을 모두 불태우고 박연진이 된 문동은이 삶이 온통 망가진 박연진에게 그리운 동은에게 라는 편지를 쓰는 장면과 나레이션을 함께 마지막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더글로리 시즌2 그리운 연진에게 예고편 분석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